많이 힘들어서 그게 고민입니다. 관계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대학 생활에 대해서 고민이에요.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 많이 고민도 하고 꿈을 찾는 것이 조금 고민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인사드릴게요. 다음 세대를 위한 토크 콘서트 다음 세움의 MC 자두입니다. 반갑습니다. CBS 다음 세움은요. 이 땅의 크리스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CBS가 특별히 마련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첫 회, 2회 방송이 나가고 나가지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소망과 용기를 전해줄 우리 멘토분들을 모시고 다음 세대들이 가진 고민과 걱정들을 좀 한번 들어보고 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부천 약대교회에서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소리 한번 나와야 돼요. 오, 예. 그런 거죠. 그렇죠. 아니 오늘 오신 분들을 보니까 뭐 이렇게 정말 이렇게 다음 세대들이 앞에 있어요. 다음 세대들이 머리 색깔만 봐도 다음 세대인지 아닌지 우리 목사님이 다음 세대인 줄 알았어. 머리 색깔만 보고 또 다른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기르고 계신 우리 부모 세대까지도 함께해 주셔가지고 더욱더 뜻깊은 자리가 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잠깐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 송규희 목사님 너무 멋있으세요. 이렇게 뭔가 은발에 네, 제가 목사님 들은 게 있습니다. 이제 부천 약대교회가 다음 세대를 정말 세우기 위해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시고 또 이제 어떤 실제적인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신다고 제가 익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에서 노력하고 계신지 좀 들려주시겠어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은 제가 주일날 11시 예배 전에 하나하나 붙들고 안아주고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부모님에게로부터 칭찬과 축복과 기도를 받고 또 교회 성도들에게도 축복을 받으면서 잘 자랐으면 좋겠다. 교인들에게도 절대로 아이들을 혼내고 야단치지 말고 칭찬과 기도로만 키우도록 축복으로만 키우도록 하고 있고 아동부들에게는 토요 놀이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게임 속에 빠져있는 아이들을 좀 놀이의 세계로 함께 어울리는 세계로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여기 약대 어린이공원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놀이터를 하면서 아이들이 놀이와 함께 전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는 스마트폰 대신에 악기를 자기 친구로 삼았으면 좋겠다 해서 부천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합니다. 여기 아이들 단원들이 한 220명쯤 되는데 이 악기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가고 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가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진짜 구구절절 목사님의 말씀만 들어도 목사님이 다음 세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껴지는데 목사님 어떤 점이 제일 사랑스러우세요? 다음 세대가 뭐가 제일 예쁘세요? 이 다음 세대가 끊어지면 신앙의 미래가 없는 거죠. 여기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세워가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럴 수 있도록 아이들이 자란다고 하는 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희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교회 학교의 부흥 또 아이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일에 있어서는 뭐 우리의 모든 걸 다 쏟아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와 정말 보석처럼 보물처럼 여기시네요 목사님. 맞습니다. 정말 다음 세대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나오는 게 꿀보다 더 단 예수님의 어떠한 것을 맛보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자 제가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 맛을 보시라고 그 맛을 보여주실 멘토분들을 모셨습니다.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모실게요.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멘토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제 입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직접 우리 멘토님들의 소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분 강의를 들으면요, 속이 막 뚫린대요. 왜 뚫리는지 정말 나도 궁금해. 좀 뚫려보고 싶어. 소개 부탁드릴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숭실사이버대학교 기독교 상담복지학과 지금 학과장으로 있는 이호선이라고 합니다. 아, 이름이 이제 이호선인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지하철 타시면 1호선도 있고 2호선, 3호선 뭐 그 신분당선까지 쭉 뚫려 있는데요. 아, 저는 그중에 연세대학교와 아, 또 서울대학교를 통과하는 멈추지 않는 순환선 2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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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지 않으실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옆에 바로 계신 여러분의 오빠, 왜 이렇게 여자 청년들 입꼬리가 왜 올라가? 제가 얼핏 듣기로는 결혼하셨대. 이를 어째. 근데 이렇게 오빠같이 보이시는 이분은요, 별을 만드는 사람들 대표님이라고 하세요. 별을 만드는 사람들, 뭐 우주과학인가? 천체? 뭐 무엇일까 굉장히 궁금하죠. 대표님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별을 만드는 사람들 대표 심규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말투 들으셔서 알겠지만 저 대구에서 지금 한 5시간, 6시간 운전해서 왔고요. 제가 하는 일은 별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기관 외에 그리고 대구에서 현재 범죄심리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그리고 아이들이 재범 가능성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을 평가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별을 만드는 사람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과 그리고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아이들 그리고 범죄 피해 아동들을 돌보는 그런 자립기관을 운영하는 기관을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너무 멋있죠? 아니 저도 이렇게 범죄를 다루시는 분을 예,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긴 또 처음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또 동갑내기더라고요. 그리고 비슷한 여러분들과 같은 어린 시절에 비슷한 어떤 추억을 또 가졌더라고요. 그거에 이젠 그 추억들도 함께 나오면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진짜 울릴 수 있는 얘기들이 오늘 나눠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젠 여러분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두 분 보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소통하게끔 이렇게 연결해주는 메신저 같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굉장히 크게 내라고 대답해 주셨는데 오늘 정말 더더욱 좋은 수업이 될 것만 같고요. 두 분이 보시기에 요즘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 특히 이젠 저희 프로그램이 집중하는 이렇게 교회가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교회가 잃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크리스천 다음 세대들을 보면 어떤 모습이 뭐라 그럴까 가장 좀 안쓰럽다 좀 아 이렇게 마음이 쓰인다 어떤 점이 있을까요? 제가 요즘 청소년들을 바라볼 때 저희 때만 해도 이 청년 형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 이제 뭐 다자녀가 아니다 보니까 함께 기도할 형들과 뭐 친구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 사회가 좋아지는 만큼 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긴 많은데 많긴 많으나 근데 또 유혹도 그만큼 많아서 더 많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좀 보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저는. 맞아요. 진짜 형의 마음, 오빠의 마음 느껴졌고 그렇죠. 우리 엄마의 마음으로 교수님 어떤 점이 가장 안쓰러우신가요? 요새 애들 이제 우리 어른들로 살고 계신 분들은 자세히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새 애들이 좀 늙었습니다. 애들이 고민이 많아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너무 빨리 늙고요. 이 빨리 늙다 보니까 우리가 나이 들면서 체득하게 되는 몇 가지 경험들이 있죠. 때로는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나이가 들면서 체득을 하게 되는데 이 체득의 경험을 너무 이른 시기에 당겨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N4란 이야기하죠. 이것저것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그걸 이제 N이라는 숫자로 나누어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데 시작도 해보지 않고 미래가 두려워서 그 미래에 있는 불안을 가져와서 덜덜 떠 걸 우리가 예기 불안이라고 하는데 최근 청년들은 아직 시작도 해보지 않았는데 들은 풍호를 통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너무 빠른 시기에 불안하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점이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른 포기와 또 이른 불안 때문인지 애들이 늙었더라고요. 네. 아 진짜 엄마니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렇죠? 부모님이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짧게 두 분이 나눠주셨는데도 우리가 벌써 이렇게 막 몸이 앞으로 기울여지잖아요. 근데 이것은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두 분의 강의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로 이제 처음 순서로 우리 이호선 교수님께서 다음 수업 이제 전해주실 키워드는 오 이거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기대돼요.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일지, 누구와의 관계일지 굉장히 궁금한데 바로 모시고 다음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반갑습니다. 저를 아시던 분들도 아마 저를 잘 못 알아보실 겁니다. 살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제가 이제 뭐 방송에서는 뭐 1년 사이에 한 20kg 뺐습니다 얘기했지만 제가 오늘 체중을 달아보니까 한 26kg 정도 1년에 빠졌더라고요. 아유 뭐 놀라서 이제 시작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얼마나 건강해졌나 병원에 이제 가서 좀 이거저거 좀 제 아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정상 체중으로 가려면 앞으로 8kg는 더 빼라. 그래서 태어나 처음으로 의사 멱살을 잡아봤네요.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하고 이 변화에 따라 사람들은 적응하며 살아가잖아요. 실제 저도 처음부터 이런 심리 상담 쪽을 공부했던 건 아니고요. 공부했던 건 아니고 제가 원래 처음에 대학에 들어갔을 때는 원래 영문과를 갔습니다. 영문과를 가가지고 영문학을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건 내 전공이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전공을 바꾸게 되었는데 사실 제가 전공을 바꾸게 된 보다 묵직하고 중대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제가 대학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제가 그때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때 제 첫사랑을 만나게 되죠. 아시는지 모르겠다. 교회 오빠라고. 교회 오빠라고. 근데 이 교회 오빠가 그냥 오빠가 아니었잖아요. 키가 막 183에 엉덩이가 막 등에 붙어있는 아주 뭐 극강의 뒤태를 가지고 있는 남자였는데 중요한 건 이 오빠는 저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남자의 눈이 나를 바라보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 고개가 내 쪽을 좀 돌아보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 발걸음이 나를 향해서 투벅투벅 오게 하나? 어떻게 하면 그 가슴이 열려서 심장이 내 앞에서 펄떡펄떡 뛰게 하나? 제 머릿속엔 이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방법을 찾아야죠. 해법을 찾아야죠. 그게 아니면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심리학을 결정을 하고 한 10년 정도 넘게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이제는 그 눈이, 이제는 그 고개가, 이제는 그 발걸음이, 이제는 그 심장이 제 앞에 와서 무릎 꿇게 할 자신이 생겼어요. 제가 그 자신감을 가지고 그 남자에게 갔습니다. 갔더니 애가 둘이야. 애가 둘. 저한테는 결혼 안 한다 그랬었거든요. 제가 너무 상심을 하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저 말고도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다 말하고 고통스럽다 이야기하더라. 그렇다면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굴까 좀 살펴보니 그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게 내 부모였고 그게 내 형제였고 그게 내 아이들이었고 그게 내 가장 가까운 친구였고 제일 믿었던 그 사람들이 나에겐 가장 큰 아픔과 상처를 주는 사람이더라. 그렇다면 저도 제 인생에 나름 그 나지막한 문지방 하나 넘어보자고 전공까지 바꿔가면서 수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넘어야 될 수많은 인생의 감정 언덕과 문제 언덕과 그리고 수많은 여러 가지 관계 언덕들을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넘고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심리학 안쪽으로 좀 쑥 들어가 봤더니 심리학은 크게 두 가지 주제에 집중하더라고요. 그 첫 번째 주제가 바로 뭐냐, 변화라고 하는 주제고요. 두 번째 주제가 바로 뭐냐, 적응이라고 하는 주제더라. 그런데 이 변화, 우린 한 번도 변화를 멈춘 적이 없고 지금도 변화하고 있고 우린 앞으로도 변화할 텐데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변화는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한다는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여기 온 김에 우리 변화 한번 좀 얼마나 변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한 3초 동안 좌우에 계신 분들 얼굴을 아주 뜯어져라 한번 볼 거예요.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얼굴을 한 3초간 살펴봅니다. 자, 살펴볼게요. 자, 그죠. 잘 보셨어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10년 전엔 이렇게 안 생겼었어요. 우리가 지금 먹고 살고 그냥 열심히 사느라고 얼굴이 모양이 됐지. 그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지금처럼 변화했듯이 앞으로도 변화할 텐데 심리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가 이야기했던 변화 말고 또 한 가지 주제가 있더라. 그 두 번째 주제가 바로 적응인데 이 두 가지 관계가 참 놀랍더라는 거예요. 왜? 똑같은 변화 속에 봤더니 누군가는 좋은 적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반면 또 똑같은 변화 속에 누군가는 만족스럽지 못한 적응을 하더라.
좋은 적응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 내 인생은 괜찮다. 살만하다. 이만하면 족하다. 나는 행복하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 상대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적응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 내 인생은 뭐 황이다, 꽝이다, 똥이다. 뭐 이렇게 말하더라. 아, 만족스럽지 못한 적응 끝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고백이 이어지는구나. 그럼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왜 우리는 같은 변화 속에 서로 다른 적응을 하고 서로 다른 적응 끝에 서로 다른 고백을 하게 될까? 말을 바꿔보자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면 우리도 좋은 적응 끝에 좋은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오늘은 요 네모가 채워지면 우리 강의는 끝날 겁니다. 아,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나 그리고 내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나 또 내 파트너와의 관계에 있어서나 또 내 아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나는 프로다. 손 들어볼까요? 오! 오, 두 분이 손 드셨어요. 목사님까지. 오, 세 분. 세 분 손 드셨는데 저분 아무리 봐도 사모님 같은데. 예. 자, 세 분이 손을 드셨는데 오, 우리가 여기 지금 약대교회에 있는 이 정도 인원에 세 분이 손 든다는 건 거의 기적입니다. 보통 손을 거의 못 드세요. 보통 이렇게 손을 드시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아주 얼굴이 두껍거나 아니면 진짜거나 저는 진짜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세 분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들은 왜 손을 들지 않았을까? 여긴 1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40대 그 이상 되신 연령분들도 계신데 숱한 인생의 다양한 연령대를 살아가는 분들이 다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세 분밖에 우린 손을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겸손해서? 아니요. 누구도 우리에게 네가 프로다 아마추어다 이런 얘기를 해준 적도 없을 뿐더러 그 기준도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은 그 기준들 중에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프라이드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여러분 프라이드는 뭡니까? 영어 못합니까? 프라이드는 뭐죠? 그죠? 자동차죠? 예. 자동차인데요.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부심이다, 자긍심이다, 자존심이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해 주셨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안으로부터 쫙 올라와야 바닥부터 쫙 올라와야 이게 진짜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죠? 아멘. 예, 할렐루야. 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바닥부터 쭉 올라온다고요? 저 안쪽부터 쫙 올라와야 진짜라고요? 아니요. 어떻게 된 게 우리의 자부심이라고 하는 우리의 프라이드라고 하는 건 배꼽선을 넘지를 못하고 바로 꺼지냐고요. 저만 쓰레기인가요? 우리 다 그런 거죠. 놀랍게 다른 사람들의 자부심은 그렇게 하늘을 찌르는데 왜 나의 자부심은 늘 배꼽선을 넘지 못하고 늘 거품처럼 꺼져버리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 자부심이라고 하는 건 안으로부터 올라온다고요? 아니요. 보이는 게 답니다. 들리는 게 다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여기 지금 청년들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여기 부모 세대들도 많이 계신데 제가 3초 동안 우리 실험 하나 해볼까요? 자, 우리가 자식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다 부모님, 나를 낳아주시거나 키워주신 부모님들 계실 거예요. 자, 지금부터 머릿속에 3초간 나를 낳아주시거나 키워주신 부모님 한번 떠올려 볼 겁니다. 자, 지금부터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 떠올려 봐요. 자, 지금 머릿속에 떠올린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사랑했을까요? 여기서 이렇게 심각해지시면 안 됩니다. 예. 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 사랑했을까요?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이 사랑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본 적이 없으니 잘 모르겠고요. 다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했다고 그렇게 해석하네요. 이건 무슨 얘기냐? 여러분 관계에는 팩트라는 게 없어요. 사실관계라는 게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다 해석이에요.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사랑했다고 해석하는가? 간단합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했던 말과 행동에서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추출해 그걸 가슴에 박아 머리에 올려 그랬다가 저 같은 전문가가 물어봐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했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여러분들이 예 라고 하는 자기의 가지고 있던 그 해석을 저한테 고백으로 꺼내 놓는 거예요.
여기 부모님 세대들 계시죠? 여러분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어떻게 잘한다, 이쁘다, 착하다, 훌륭하다, 용돈 팍팍팍, 유선 미리미리 막 팍팍팍 줘보세요. 애들이 어떻게 엄마가 나를 사랑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이렇게 해석한 걸 지가 슴에 박았다, 머리에 올렸다, 저 같은 사람이 동일한 질문을 하면 그때 아이들은 얘기합니다. 네, 엄마가 저를 사랑해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해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고백으로 꺼내놓는 거예요. 뭘 통해서? 본 것을 통해 이해하는 겁니다. 들은 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우리가 알게 되고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가족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내 아이들에게, 내 부모님에게, 내 형제에게, 내 친구에게, 그리고 나와 가장 가깝고 내 인생에 중요하다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많은 부모님들은 재산을 남기겠다고 하시죠. 많은 친구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존재감을 남기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세대의 특징은 뭐냐? 자기를 보여주는 데 있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뭘 남기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스토리를 남겨야 돼요. 스토리가 길다면 문장을 남기셔야 될 겁니다. 문장이 길다면 단어를 남겨야 될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단어를 주거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문장을 남길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문장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10대의 문장은 10대의 문장대로, 20대의 단어는 20대의 단어대로, 30대의 스토리는 30대의 스토리를, 그 이상의 기성세대는 자기만의 스토리를 갖게 되는데 중요한 건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겁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자존감이 낮아요. 많은 부모님도 이야기합니다. 저도 자존감이 낮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아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시죠? 뭐라고? 자존감 가지세요. 자신감 가지세요. 프라이드 가지세요. 프라이드 갖는 게 힘입니다. 핵심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전 관심 없습니다. 자존심이 있거나 없거나, 프라이드가 있거나 없거나, 갖거나 말거나 전 관심 없어요. 다만 뭘 해야 되는가? Show your pride. 여러분들의 자부심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 자신 없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내 단어를 하나 만들어서 나는 이거야, 나는 이거야, 사소하지만 나는 이거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그것으로 불러줘요. 여러분들 부모 세대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세대의 자부심이 다음 세대의 자부심이 돼요. 부모의 자부심이 내 아이들의 자부심이 돼요.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죠. 자녀의 자부심이 부모의 자부심이 됩니다. 아랫세대의 자부심이 윗세대의 자부심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대와 다음 세대를 통과하는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프라이드를 중심으로 해서 누가 나에게 이걸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Make my name. 내 이름을 만들고 make my sentence, 내 문장을 만들고 make my story, 내 이야기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자존감을 내 배꼽선에서 위로 올리는 방법이고, 있는 것을 가지고 드러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본 것을 통해 이해해요. 들은 것을 통해 판단하는 겁니다.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우리 주님은 손바닥을 보여주고 옆구리를 보여주고 음성을 들려주고 모습을 보여주고 하늘에 올라가는 것도 다 보여주셨죠. 본 자가 있으니 증언한 겁니다. 증언하는 자가 있으니 적는 자가 있었던 거예요. 적는 자가 있었으니 우리는 그걸 보고 2000년 전 그들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 신앙 속에서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나이? 아니요. 사람은 역할로 살아요. 그 역할 속에 나는 어떤 스토리를 만들 것인가? 어떤 문장을 만들 것인가? 어떤 단어를 내 스스로 이름표로 붙일 것인가?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잠들기 전에 기도하며 그 단어와 그 문장과 그 스토리를 만들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제가 볼 때 26kg이 네. 빠지신 거는 네. 말씀하셔서 26kg 빠지신 것 같지. 말은 평생 했어요. 그렇죠. 이걸 저희가 멈춘 거죠. 사실 한 3시간도 하실 수 있었죠. 아, 3시간이 아니라 제가 볼 때 한 3일은 할 수 있는데요. 그러게 말이야.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정말 크시다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해요. 심지어는 아주 어린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너무 놀랐던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프라이드라고 얘기했던 그 자존감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모든 세대가 다 고개를 떨구고 있다가 제가 단어와 문장과 스토리를 이야기했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상상을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저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아, 교수님 진짜 그 스토리에 대해 얘기하셨는데 그냥 잠깐 제가 이제 교수님께 질문 드리기 전에 제가 들었던 생각은 스토리라는 거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봤더니
그냥 오늘의 오늘과 어제가 모여서 이야기가 되고 나의 그 하루가 모았을 때 하나님은 그거를 너의 이야기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허비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허비 되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어떠한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어가지 또 무엇을 what 이거에 뭐라 그럴까 집중하기보다는 나를 이미 어떻게 봐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마음에 더 집중하면은 이미 만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따라가실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예, 괜히 또 언니의 또 이런 어떤 한마디였고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고 싶어요. 자, 우리 청년들 가운데 제가 좀 질문을 받아보고 싶은데 괜찮아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무료 이거 기회야. 좀 교회에서 맡을 때에 좀 많은 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부 리더를 하고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마음을 여는 게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열지 저도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가 막혀 있다는 걸 아니까 저도 여는 게 많이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 마음이 그쵸. 소통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막 이렇게 붓기만 그러니까 어쨌든 닫혀 있으니까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교수님 어떤 말씀을 우리 청년에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첫째, 관계는 다 어려워요. 나이 들잖아요. 더 어려워요. 그랬다가 유료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이기 때문에 사랑이 이미 저장처럼 이렇게 바닥처럼 이렇게 아스팔트처럼 쫙 깔려 있어요. 그럼 그 위에다 우리가 어떤 성을 세워야 되겠는가? 관계와 관계를 잇는 건 고리인데 이 고리는 기술이에요. 그 기술은 이제 크게 여러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만 가장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기술은 한 세 가지가 있어요. 특별히 청년들 중심으로 쓰기 아주 좋은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칭찬이라는 기술이에요. 근데 칭찬도 기술적 칭찬은 따로 있어요. 이를테면 저는 보통 두 가지를 추천해요. 한 가지, 누굴 딱 만나잖아요. 관계문을 열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신체 한 군데다 고르세요. 신체는 어딜 고르냐면 이제 목을 중심으로 목 아래도 있고 위도 있는데 목 아래는 법적인 문제가 좀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목 위가 좋아요. 그러면 목 위 중에는 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뭐 이쁘고 잘생기고 이런 거보다 그냥 그나마 건질만하고 뭐 정 없으면 뭐 귓볼 뭐 심줄 뭐 이런 거 아무거나 있잖아요. 그러면 한 군데를 딱 골라서 어쩜 이렇게 눈이 예쁘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우리가 누군가가 역시 넌 눈이야. 어쩜 이렇게 눈이 예쁘세요? 역시 눈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만날 때마다 좀 얘기를 하다가 일단 호감도도 높아지지만 만날 때마다 얘기하다가 그 눈이 예쁘다고 얘기한 사람이 나한테 예쁘다는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 앞에 가서 눈을 막 깜빡깜빡깜빡 뭐 이런다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눈이 예쁘다고 이야기해서 눈 하나를 주었지만 그건 우리는 그 사람들로부터 심장을 얻어내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우리는 얘기가 못 들었던 것처럼 똑같이 누가 뭐 얼굴에 관련된, 외모에 관련된, 머리에 관련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직접 알고 있더라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먼저 표현하세요. 제일 좋은 방법이고 두 번째, 만날 때마다 악수하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접촉만으로도 우리 감정의 50에서 78%가 전달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우리가 제일 알고 있는 미소인데 저기 제가 이제 청년들 대상으로 연애하는 법 강의 많이 하거든요. 제가 또 두 살 연하 남자랑 살잖아요. 쉽지 않다. 그런데 이 미소라는 건 어떤 거냐? 지나가다가 호감이 있는 사람이 보면 딱 웃잖아요. 그러면 이 뇌가 흔들려요. 관계를 열고 싶다고요? 마음으로 열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면서 기술을 사용해야 돼요. 그 흔한 기술, 칭찬의 기술, 또 접촉의 기술, 이 미소의 기술, 이 세 가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을 앞으로 걸어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거거든요. 기술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옴브레 미소 짓자. 자, 죄송해요. 이제부터 옴브레라고 불리면 어떡해. 내가 요즘 옴브레만 너무 찾아불러가지고. 자, 너무 감사하고요. 두 번째 다음 수업 바로 이제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저희가 아껴뒀죠.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막 너무 듣고 싶어. 빨리 듣고 싶어. 젊은이들이 막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그런데 다음 수업의 키워드가요. 독특해요. 뭐게요? 구속.
여러분들마다 생각하는 각자의 다른 구속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 단어만으로도 궁금해지는 이 다음 수업 바로 우리 대표님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먼저 강의를 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소년법에 대해서 아시죠? 소년법. 최근에 뭐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인천 여아 살인 사건 그리고 많은 이제 청소년 범죄가 일어났는데 그때 당시 이제 많은 여론이 있었어요. 뭐 소년법을 폐지하라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러면 궁금한 점은 여기 계신 분들은 소년법이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년법이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폐지돼야 한다. 뭔 뜻이겠죠? 그러면 일단 이 질문은 끝날 때 다시 한번 마음에 혹시 생각하신 분이 있을 테니까 다시 끝날 때쯤에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바뀌었다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요. 전 오늘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구속. 구속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세요? 구속. 구속. 잡아가는 거죠. 구속하면 네이버나 뭐 이런 다음 이런 데 검색해보면 단어 자체가 잡을 구에 묶을 속. 그렇죠? 잡을 구에 묶을 속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잘못을 해서 어디에 구인돼서 잡혀가는 게 구속이죠. 구속. 제가 오늘 구속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제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면 이 사람이 왜 구속이라는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별을 만드는 사람들이란 기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또 다른 직업이 하나 있었는데 저는 범죄 심리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이전에 제가 이 직업을 가지기 전에 저의 좀 특별한 좀 스토리가 있습니다. 저는 현재는 직업을 범죄 심리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중학교 때까지는 참 착하게 자라다가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이혼을 하시고 그리고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서 어머니 손 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방황도 많이 하고 어릴 때부터 또 집도 많이 나가고 담배도 많이 피고 뭐 술도 많이 마시고 그러니까 뭐 흔히 우리가 말하는 진짜 비행청 소년으로 자랐거든요. 저도 사실은 세상을 진짜 많이 원망했어요. 아버지가 계셨더라면 아버지가 날 때리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저는 또 지금은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저는 지금은 옛날에는 간질로 불렸던 뇌전증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쓰러져서 사람들 앞에서 쓰러져서 발작하고 막 쓰러지고 거품을 물고 되게 심했던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몸에 문신도 많았고 다 수술했지만 물론 진짜 너무나 많은 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환경을 너무나 원망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말 그대로 아까 구속 단어 말 그대로 구속된 채로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끝까지 누군가가 나를 잡아주는 사람들도 없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뭐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부모님도 나를 돌아볼 시간도 없이 그렇게 자라다가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구치소를 간 나이가 26살 때 이제 구치소를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때 나를 만나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바깥에 나와서 지금 이제 범죄 심리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지금까지 아이들을 돌보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구속이라는 단어가 아까 말씀드린 뭐 그 구속 말고 다른 구속이라는 뜻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검색을 해보면 구원할 구에 속죄할 속자.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구속됐다 하는 그 구속. 근데 물론 이제 신학적 의미로도 이 두 개의 구속을 다 포함하긴 하죠. 잡혔다 할 때 구속도 사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했다는 구속 이 모든 걸 다 포함하긴 하죠. 근데 제가 구치소 안에서 마지막에 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하고 나왔잖아요. 그 믿음으로 살아갔는데 옛날에는 한때는 법무부에 구속된 삶을 살다가 지금은 이제 주 안에서 구속된 삶을 살고 있죠. 근데 사실은 처음에는 제가 아는 하나님은 너무 뭐 우리가 알기로는 되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저는 너무 두려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죠. 그냥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없고 뭐 거부할 수도 없었어요. 그냥 저는 너무 계시는 분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쁜지도 못하겠고 이제 나와서 그냥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어요. 진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는 믿음 안에서 살았고 그렇게 이제 봉사하면서 살기로 마음먹었는데 그래서 이제 범죄 심리사라는 직업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직업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저와 같은 삶을 사는 아이들에게 뭐 밥도 사주고 뭐 옷도 사주고 그리고 뭐 어렵다 하는 애들 뭐
대학 등록금도 내주고 이런 삶을 살다가 제 교회에 다니는 이제 출석하는 목사님께서 별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기관을 이제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아이들 돕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별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이제 비영리 단체를 만들게 됐는데, 사실 이 별을 만드는 사람들의 의미는 저한테는 굉장히 크죠. 진짜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진짜로 많이 잘 될 수 있는데, 진짜 뭐 불태워 죽여라, 정말 뿌리부터 쓰레기다 이런 말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리고 소년법을 폐지하라 이런 글들을 볼 때마다 아이들은 아직 자아정체감이 형성된 시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누군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사실 소년원이 전국에 10개의 소년원이 있습니다. 10개의 소년원, 그리고 소년교도소까지 포함하면 11개의 소년원이 있는데, 지금 대구에도 소년원이 있거든요. 물론 소년원이라 불리지 않고 소년원 학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낙인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근데 그 아이들의 대부분 한 80% 이상이 한부모 가정이거나, 그리고 집안이 되게 어렵거나, 그리고 부모님들이 대부분 정신병리를 가졌거나 굉장히 힘든, 우리가 말하는 결정적인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애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범죄 심리사잖아요. 이 아이들이 과연 이런 결정된 환경 속에 있지 않고 좋은 환경 속에 살았으면 과연 여기까지 왔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물론 여기다 대고 환경 탓하지 마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애들이잖아요, 그죠? 애들. 애들인데, 근데 점점 뭐 소년범들이 너무 잔혹해진다는 이유로 성인과 동일하게 소년법을 폐지하고 형사법으로 교도소에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성인들이 아이들에게 책임져야 될 것들이 너무 많지 않나요? 맞죠? 그러면 그 애들도 똑같이 성인들과 똑같이 술과 담배를 허락해주고 선거권도 주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못하고 성인들이 만들어놓은 이 세상에서 애들이 너무나 죄 많게 살아가도록 만들어놓고, 그죠? 소년법을 폐지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진짜 지금도 열심히 환경을 바꿔주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 받아서 진짜 검정고 씨도 합격하고 대학도 가고, 심지어는 옛날에는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던 애들이 반대로는 지금 배심원이 돼가지고 소년 배심원에서 자기가 재판을 참여하기도 하고, 하나에는 학교 밖 청소년 대표로, 학교 밖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참여위원이 되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뭐 여러 가지 뭐 공모전에 나가서 상을 받기도 하고, 자기 말 그대로 이제는 별이 돼서 한 부분에서 빛나고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직 보이지 않으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한 부분에서 정말 빛나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환경들을 전 하나하나씩 바꿔주는 일을 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른들이 그 환경들을 바꿔주는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어떤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냐면은, 저도 이제 법무부에서 이제 같이 애들 지도하는 일도 하고 강의도 하고 부모 교육도 하고 애들을 보호관찰하는 일도 하고, 저희 기관의 애들 중에서는 이제 재범을 낮추기 위해서 법무부에서 보호관찰 받는 애들을 뭐 야간전화 외출 금지 제한도 하고 전자발찌 감독 받는 성인들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재범을 낮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거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저도 옛날에 구치소에 살았고 소년원에 살았지만, 재범을 낮추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어떤 애들은 뭐 전자발찌 감독을 해보고, 어떤 성인은, 어떤 애들은 뭐 야간전화 외출 금지를 통해서 뭐 바깥을 못 나게도 해보고, 어떤 사람은 뭐 직업을 가지게 해보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결혼을 통해서 이제 또 가정의 책임감을 가지게 해보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지만 그래도 재범을 하고 쓰러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재범을 낮추는 방법이 뭘까 해보니, 정말 그거는 하나님만의 사는 진짜 구속밖에 없더라는 거죠. 제가 그랬고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별을 만드는 사람들에서 우리가 먹고 입히고 교육하고 이런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애들 같이 있으면서 항상 날마다 하나님 말씀 먹고, 주일마다 차량 운행해서 항상 예배드리고, 그리고 진짜 예배당에서 졸지라도 제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이들 속 같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마지막으로 또 질문 드리자면, 정말 소년법이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정말 우리 애들이 쓰레기고 가치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죠, 맞죠? 정말 우리 어른들이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바뀌고 그 아이들을 기도해줘야 되고, 그래야 이제 진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교회들이 진짜 믿는 아이들 돌려서 장사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 소년원 애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도 소년원의 그 사역팀이 와서 뭐 겨자 씨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제 사역팀이 와서 하나님을 알도록 합니다. 근데 참 저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알기도 했고 그랬는데, 안타까운 거는
그 안에서 나와서 다시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세상에 나갔더니 분명히 저도 그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널 쉬게 하리라 해서 진짜 너무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갔는데 세상에 너무 기준이 많아 이 교회는 문신 지우고 교회라 하신 하나님도 없었고 담배 피지 말고 오라는 하나님도 없었어요. 때에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싫어하더라고요. 우리 애들을. 그래서 받아주는 교회가 없어요. 너무 없어요. 그래서 그 애들은 다시 또 재짓고 다시 또 잡아주는 아까 구속 방법은 진짜 새롭게 변하는 방법은 그밖에 없거든요. 근데 다시 또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또. 그래서 진짜 우리 진짜 믿지 않는 아이들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진짜 그 변화는 정말 우리가 그 다음 세대 아이들 믿지 않는 아이들 위해서 변화하고 교회도 변해야 되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변해서 그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도 네 죄를 네가 다 사하고 오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너의 문제를 네가 다 해결하고 나서 와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저만 해도 어렸을 때 예, 뭐 교회 옥상에서 어른들 예배 드리실 때 막 이렇게 패싸움 한번 해가지고 삐뽀삐뽀 뭐 이렇게 오고 막 그랬다가 사모 됐잖아. 아무도 모르는 거야. 왜 그랬냐 지금 생각해 보면은 대표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른들이요 저를 끊임없이 받아들이셨어요. 끊임없이 품으셨어요. 사랑해, 괜찮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괜찮아. 아, 네가 어떠한 옷을 입고 나와도 상관없어. 어떠한 머리 색깔이어도 상관없어. 받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용납함이 진짜 이 한국 교회 가운데 풀리면 얼마나 좋을까 강연을 들으면서 저 또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질문을 또 들을 차례예요. 여기 우리 어르신, 우리 집사님. 네, 초등부 부장이라고 할까요? 교회학교 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욱입니다. 올해 60이고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심규부 대표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요, 그 어린 학생들이 음주 흡연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음주 흡연이 늘어나고 있다. 그 전보다. 그리고 담배값도 올랐고 모든 거 다 인상됐는데 음주 흡연이 늘고 있는 건 이건 어른들이 가르쳐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아이들 스스로 호기심에 그런 걸까요? 그걸 막는 방법이 있을까요?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아이들은 모든 행동은 사실 어른들의 행동을 모방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초등학교 학생들이 흡연율이나 뭐 음주율이 늘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반대로 성인들의 흡연율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 흡연율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과거에 보다는 지금 바깥에 다녀보면 성인들이 진짜 담배나 술을 더 많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진짜 너무 안타까운 거는 지금 맞벌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뭐 바쁘시게 다니고 한다고 하지만 막 11시, 12시 넘었는데 술집에 아이들이 3살, 4살 아이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은 이것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너무 후려한 거지 외국의 기준에서는 학대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 술집에서 담배 피는 모습도 무의식적으로 아이가 모방하고 학습했을 거고 그리고 애들이 그런 모습을 다 보고 자랐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부모님은 네 그거 어디서 배웠어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어릴 때는 그저 막 서기만 해도 기뻐했는데 뛰어논다고 싫어하고 그죠.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시끄럽다고 하나 좀 집중하고 싶어서 어릴 때 휴대폰 지워줬는데 지금 스마트폰 중독됐다고 뭐라 하고 사실 이게 너무 모순적인 행동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흡연율이 늘어나고 이 모습도 마찬가지로 부모님 세대들이 지금도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하나 조금 덧붙이자면 그래도 참 이게 감사한 게 뭐냐면 요새 애들이 잘 먹어가지고요. 그렇게 술 먹고 담배를 피는데도 그래도 건강해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정말 감사한 일이고 다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은 이럴 때에 옆에서 부모들이 해야 될 역할은 뭐냐 기다리는 역할이고요. 그런데 그냥 기다리면 부모가 그 상담자가 아니잖아요. 상담자는 뭐냐면 너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엄마한테 이야기해. 엄마가 니리라면 제일 먼저 달려갈게. 너 무슨 일 있으면 아버지한테 이야기해. 아버지가 니리라면 제일 먼저 달려갈게. 이런 이야기를 가끔 던져주는 부모를 우린 상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모들이 상담자 역할을 못할 때 그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대표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분들을 뭐라고 부르냐. 믿을 수 있는 1인이라고 불러요. 이런 분들이 있으면 애들 옥상 올라가서 떨어지는 일은 없어요. 일탈 향기가 있다 하더라도 문을 열고 기다리는 자가 있으면 글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아버지들도 많이 계신데 아버지들이 애들이 속삭이면 다 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가 이 새끼야 막 이러잖아요. 근데 나가 이 새끼야 나가 이 자식아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나도 모르게 이 말이 나왔다 싶으면 한마디는 덧붙이셨으면 좋겠어요. 나가 이 자식아 베란다로. 애들이 갈 데가 없어요. 애들이 나가라 그러면 또 그때는 또 그렇게 또 말을 잘 듣는다. 바로 나가요. 그러나 나아갔을 때 이런 센터를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끝까지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센터 그 맨손으로 끌어안고 있는 이분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지원도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지원이 아예 없대요. 후원도 굉장히 필요한 상태고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또 안전하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안전한 그 품 속에 이렇게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나중에 보면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더 큰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구나라는 걸 아마 확인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우 박수가 그렇죠. 아, 참 다음 세대들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요. 뭐 취업이다 입시다 이런 거 말고도 괜찮다고 말해주지 않는 사회 가운데서 너무너무 힘든데 그렇기 때문에 근데 교회도 괜찮지 않대. 자꾸 이러니까 청년들이 다음 세대를 실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실족한 다음 세대들을 다시금 세워내고 살려낼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은 특별히 우리가 크리스천 다음 세대에 대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두 분의 갖고 계신 노하우라던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며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애들을 돌보면서 있는 그대로 기다려주고 수용해줘야지 했는데 인간으로서는 사실 정말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조금씩 변하고 있으니까 이제 믿지 않는 우리 아이들이나 그리고 세상에 이제 방황하는 애들을 봤을 때 그래도 끝까지 조금만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변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는 그런 어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아이들 애가 둘이 있습니다. 보기와 다르게 제가 결혼을 했고요. 애가 둘이 있어서 애들이 지금은 둘 다 거의 청년에 가깝습니다. 아주 큰 아이들 가지고 있는데 아이들이 큰다고 해서 부모의 걱정이 덜어지는 건 아닌데 더 놀라운 건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스스로 갖게 되는 내부 고민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밥 먹이는 거예요. 밥 먹이고 방구 끼면 냄새나 피해 다니고 그냥 이게 다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정은 우리가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면서 그냥 둘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한참 힘들 때 이를테면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지나갈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을 막 찾으려고 하면 이게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때로는 let it go, let it be, 그냥 두어라. 좀 두었으면 좋겠고요. 또 뭘 하려고 하면 애들이 꼭 그러잖아요.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기다려달라는 또 다른 메시지인데 그냥 기다리지만 마시고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며 부모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영에서 1세일 때 부모는 똥기저귀 갈아주고 젖먹여주는 보육자 역할을 하는 거고요. 조금 더 커서 아이들 1에서 3세 됐을 때는 애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양육자 역할을 하는 거고요. 유치원 다닐 때에는 훈육자, 그래 해서 되는 거 안 되는 거 갈라주는 훈육자 역할을 하고 그리고 나서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때 격려자 역할하고 그리고 청소년기가 한참 애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부모는 상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뒤로는 동반자 역할로 살아가지만 부모로 살아가는 내내 이 역할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 반복되는 역할 속에 제가 우리 부모님들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침마다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가 저녁마다 널 위해서 기도해. 아빠가 너를 위해 저녁마다 기도해. 혹은 아침마다 기도해. 그럼 애들이 그럴 거예요. 자든데, 응? 안 하던데.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은 서로 교회에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알게 되죠. 내가 위기의 순간에 부를 이름이 있구나. 저는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오지 않는 그 아이들 마음속 더 깊은 곳에 하나님이 앉아있을 자리가 바로 그들이 부를 자리이고 그들이 위급한 순간에 부르는 이름이었구나라는 걸 어느 시점이 되면 깨닫는 시점이 오는데요. 그때 우리는 세상 말로는 철이 났다 하고 우리 말로는 거듭났다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예, 너무나도 진짜 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부천 약대교회에서 함께한 다음 세운 멘토들의 다음 수업 끝인 것 같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가 이제 또 다른 훌륭하신 멘토님들을 모시고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다음 세대가 살아야 한국교회가 산다. 다음 세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